자, 그 다음에는요, 제가 드실 때 요걸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없어서. 요게 지금 알배추거든요. 요 알배추를 이렇게 1cm 간격으로 먼저 썰어주세요. 아, 선생님, 이거 너무 맛있네. 맛있죠? 와, 바삭합니다, 선생님. 그거 뜨거운 밥에다가 넣고 주먹밥 아이들 만들어도 좋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요, 고구마 전분 조금 넣고 부침개 만들어도 맛있어요. 그래요? 네. 자, 요렇게 해서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요 맹물에다가 소금을 좀 약간 넣으세요. 소금을. 그래서 살짝 헹궈주세요. 요거를. 왜 헹구냐면, 볶아야 되는 알배추기 때문에 너무 이 알배추가 뻣뻣하면 수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버무려가면서 수분을 조금 빼주세요. 그래야 좋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요거를 물기를 꽉 짜서 준비하세요. 요렇게. 요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요렇게. 조금 숨이 죽었죠? 네. 이 상태가 이제 됐으면 뭘 하느냐 하면 우리가 달걀을 좀 깨뜨려야 돼요. 달걀 3개만 준비를 할게요. 그 알배추 6잎에 달걀 3개면 아주 적당해요. 그리고 집에 있는 포크로 잘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네, 알끈 제거 안 하나요? 네, 이건 알끈 제거 안 하고 바로 하시면 돼요. 풀어주시고 집에 만약에 송송송 쪽파가 있다 그러면 쪽파 쓰시고, 아니면 아유 우리 집에는 대파만 있는데 그럼 대파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랬으면 요거를 가지고 저희가 뭘 하느냐, 바로 후라이팬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불을 켜놔요. 네. 그리고 뭘 준비하느냐, 이 배추와 알배추와 달걀을 다 갖고 오세요. 한 그리고, 번에 하시는 거예요? 네, 한꺼번에. 와, 그리고 그렇구나. 여기에다가 일단 식용유를 먼저 둘러요. 그리고 고소해야 좋으니까 들기름들 같이 돌리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걸 같이 해야지만 그 발연점이 높아져서 타지 않는다고.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다가 넣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뭘 넣느냐. 우리가 많이 먹는 요거 다진 마늘을 넣어주세요. 근데 다진 마늘만 넣지 마시고 배추까지 같이 넣고 같이 볶으세요. 요거 물기를 짠 배추까지. 배추가 확실히 숨이 좀 죽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볶아지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물기를 좀 많이 짜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제가 소금에 절인 게 아니라 요거는 소금물에 헹궈서 했기 때문에 딱 요것만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돼요. 요거를 막 많이 볶으세요. 어느 정도까지 볶아야 되느냐. 요 줄기가 약간 나른나른할 때까지 볶아요. 어떻게 맛이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저는 바삭바삭해서 너무 좋아요. 이게 계속 끈이 가서요. 네. 이게 볶음과 조림과 또 다른 얘기 맛이죠. 네, 맞아요. 네. 아마 대부분 어머님들이 그냥 멸치 그러면 볶아서 먹거나 조려서 먹는데, 이렇게 무침해서 드실 때는 꼭 곱창김이나, 만약에 곱창김이 없다 그럼 그냥 햇김 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멸치가 과자 같아요. 그렇죠. 너무 바삭바삭하죠. 네, 바삭바삭. 아까 제가 잘 볶았잖아요. 오래. 오래. 1분. 오래. 딱. 1분. 꼭 지켜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많이 볶습니다. 이걸 소금물에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 팬은 소금간이 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줄기에는 소금간이 조금 덜 되어 있거든요. 그걸 조금 궁합을 맞춰주셔야 돼요. 원래 잎은 금방 나른해지는데. 그쵸. 줄기가 좀 세잖아요. 그죠. 근데 또 알배추가 너무 흐물흐물한 맛이 없어요. 아, 그래요? 굉장히 바삭바삭하게 먹어야 되거든요. 오. 아, 이거 맛이 궁금합니다. 달걀도 들어가고. 그쵸. 자, 그랬으면 이제 열이 바짝 받았잖아요. 네. 요때 뭘 넣느냐. 달걀. 달걀 뿜어. 달걀을 쫙 두르세요. 쫙.
어우, 진짜 부드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젓가락으로 있었나? 자, 그리고 불을 약간 줄여요. 중간불로. 아, 젓가락으로? 볶으세요. 아. 우리가 달걀 스크램블 많이 해 드시잖아요. 이거를 알배추와 같이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아, 저 좋다. 아침에 저렇게 먹어도 좋겠는데요. 그렇죠. 아주 맛있죠. 자, 어느 정도 이제 배추에 달걀 물이 잘 스며들어서 섞어졌다 그러면 다시 불을 키워요. 불 조절을 하세요. 네. 이렇게 볶아주세요. 그래서 밑에 후라이팬에 달걀이 부드럽게 이렇게 다 일어나도록 익혀지도록 이렇게 만드세요. 이게 불 조절이 또 중요하겠네. 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달걀은 다 익었잖아요. 네.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다가 요거 넣으세요. 쪽파. 많이 넣으세요. 그러니까 색깔이 조금 되게. 넣네요. 네, 많이 넣으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저는 여기에다가 통깨도 넣고요. 그다음에 검은깨도 좀 넣고요. 색깔 때문에. 그다음에 속까지 베이는 고소함이 있으라고 깨가루를 조금 넣어주세요. 아,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볶으세요. 어머, 색감도 너무 예뻐요. 네, 색감이 예쁘죠. 네. 그래서 요거 마지막에 간을 뭘로 맞추냐면 소금으로 맞추면 되는데 아까 제가 소금물에 조금 많이 담가놨다 그러면 소금 간 안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요거 그냥 잡수시면 돼요. 이제 끝났거든요. 제가 좀 퍼드릴게요. 네. 네. 척유 씨가 다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네. 네. 자, 요렇게 요렇게 담아주시면 돼요. 요거 보세요. 저기에다 또 밥 먹으려고 밥을 다 못 먹겠더라고요. 네, 밥을 좀 남겨놨어요. 아껴놨어. 이렇게 담고. 자, 근데 요거 지금 밥에다 잡수셨잖아요. 네. 요거 조금 식힌 다음에 모닝빵이나 아니면 바게트 위에다가 올려서 오픈 바게트로 잡수셔도 아주 맛있습니다. 주말 브런치에 활용하면 되겠어요. 아, 그럼요. 이렇게 해서 잎하고 잎 부분하고 줄기 부분이 좀 골고루 담겨 있어야 이게 드시기가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달걀 접어서. 볶음도 요게 어울리겠어요, 지금. 멸치 무침에. 그쵸. 아주 네. 딱이에요. 그래서 1+1 반찬 만들기에는 지금 굉장히 메뉴가 좋습니다.